Hi, we're 17 and we're going to show you Seoul, South Korea the way we see it. Yeah. Yep.네, 만약 내가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을 네. 떠나기 전 꼭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터넷. 인터넷. 와이파이. 진짜 빨라. 네. 인터넷.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또 서울의 매력이 은근히 굉장히 이제 뭔가 높은 빌딩과 뭐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조용한 동네들도 많아가지고 야경. 뭔가 제가 봤을 때 열정? 뭔가 그런 그 젊은이들의 그런 열정 같은 열정 있는 도시 같아. 그 늦은 시간까지도 일하고 늦은 시간까지도 뜨겁게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약간 뭔가 직진인 네. 느낌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갈 수 있는 가게들도 많아요. 뭔가 밝은 도시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불 꺼지지 않는 도시. 뭔가 희망차. 네. 그리고 또 네. 서울이 정말 사람이 많고 북적이긴 하지만 거리가 참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청결한 그런 맞아. 그런 스트리트 하나도 스트리트 뭔가 저는 하나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 그런 생각을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체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좀 잠실 쪽을 좀 잠실. 그쪽에서 워낙 공연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공연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저희의 추억이 담겨 있는 강남이. 강남이 네. 너무 좋죠. 저도 사실 강남 제일 좋아해요. 저도, 저도 그게 제일 편해요. 저희가 10년 이상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압구정 강남 이쪽이. 강남을 배경으로. SF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요. SF 영화. 마치 불이 안 꺼지니까. 뒤집히고 막 예전에 강남역에서 찍은 거 있었잖아. 예전에 어벤져스 찍으러 왔어. 맞아. 그 어벤져스를 뉴욕에서 찍고 막 하는 것처럼 서울 강남 배경으로 SF 영화를 만들려고 싶어요. 매력적이겠는데. 주인공 어때요? 주인공 어때요? 캡틴 강남. 아, 미드 캡틴 강남으로. 캡틴 강남. 캡틴 강남. 왜 강남이에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코리아 이렇게. 캡틴 강남. 비슷하니까 강남이 영웅을 만들자면 강남의 영웅이지. 아니면 캡틴 서울. 캡틴 서울. 캡틴 서울. Correct. 서울 숲도 좋아요. 경기도 서울 숲. 서울 숲 산책하기가 좋더라고. 아무튼 성수동 바로 이제 붙어 있거든요. 서울 숲이 완전 가깝지. 서울 숲이 엄청 커서 엄청 맞아. 볼 게 진짜 많아. 거긴 독서도 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추천한다면 한강에서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노을진 시간에. 네, 노을진 시간에 실제로 독서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간다고도 들었고. 한강에서 가장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딱 돗자리 펴고 오히려 딱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뭐 배달 음식도 잘 되고. 맞아. 뭐 아까 말했듯이 서울숲이나 성수동이나 그리고 뭐 망원도 되게 좋고 익선동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익선동 좋죠. 익선동 나 좋죠. 잘 돌아다니는구나. 거기도 좋은데 낙산공원. 오 좋아. 거기 있으신 낙산 나와? 서울에서 가장 매운 음식을 먹어보려면은. 노댄? 준이한테 연락해서 준이 집에 가야지. 아니면은 저는 신당동 떡볶이를 신당동 진짜 맛있어. 네. 떡볶이 매운 거 있어 신당동에? 있어. 한국에서 신당동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니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동대문에 있는 굉장히 매운 떡볶이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시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맞아요. 와우. 진짜 저희가 또 배달 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떡볶이나 닭발을 다 이제 시켜 먹을 수 있고 네, 서울에 다 더 스파이시 떡볶이 닭발 검색하면은. 네, 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한강 가서 네. 끓이려면 꼭 먹기. 한강 이거는 끓이려면. 외국에서 오셨다면 한강 가서 끓이려면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있죠. 짭. 네. 시장. 시장. 그런 시장에서 먹거리 사먹고 시장에 맛있는 게 많아요. 시장 이런 거지. 광장시장 가야겠네. 광장시장. 가락시장. 서울에서 즐겁게 놀고 싶다면 용산에 와서 하이브 뮤지엄 인사이드 인사이트 네 경험해보고 가셔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전에도 가족들 서울에서 온 적이 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오시게 되면 저도 하이브 데리고 와서 한번 시키고 싶어요. 네, 시켜보고 싶어요. 네. 가족들이 사옥을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연치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위에 휴게실이 어떻게 생기는지 밥 어떻게 먹는지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일하는지. 그렇지. 근데 맞아. 진짜 하이브에서 밥 먹는 거 밖에보다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밥이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요. 밥 맛있어. 진짜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엔 진짜 덥고 겨울엔 진짜 추워요. 맞아요. 진짜로. 서영이 되게 힘들어했지 한국 와서.
아니 나 한국 처음 왔을 때 너무 추워서 손이 다 까지는 거야. 태는 거 LA지였으니까. 근데 너무 또 추워가지고. 그게 또 이제 사계절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계절의 매력이 다 뚜렷한데 사계절이 뚜렷해. 이게 그냥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차이가 맞아. 좋아하는 계절에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낭만적인 저녁은 성수동적인 것 같아요. 왜죠? 성수동이 거리도 정말 다양한 곳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조금 고요합니다. 근데 성수동은 강남이랑 시내 번화가랑 가깝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 쪽에 와인바, 푸드 카페. 푸드카페 정말 서울에 정말 많이 있는 게 푸드카페라고 김밥 헤븐. 근데 맞아요. 진짜 김밥 헤븐은 그리고 메뉴도 많고 좋잖아. 예를 들면 진짜 뭐 LA 어떤 걸 비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LA 많이 있다고 뭔가 비교. 내가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 거지. 약간 서울의 김밥은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데 한국에도 맥도날드가 많잖아. 근데 그거야. 오케이. 좋네. 아무튼 낭만적인 저녁은 성수동을 꼭 가보시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성수동 I'm not sure if it's the best wine, but I like a couple of wine bars in Itaewon. They have a lot of like jazz wine bars, so it's nice there. Itaewon, I like to. You like to? You like to what? Jazz wine bar. Jazz. You like it too? Yeah. Jazz wine bar. Yeah. 저 같은 경우에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남산에 갑니다. 남산. 저 어제도 남산 올라갔다 왔는데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걸으면서 조금 생각을 비우면서 올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남산 엄청 자주 가더라고요. 좋아.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인식만 있고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I personally prefer taking the bus. And I think Jeonglo is a nice place to take the bus. Like it goes around Gyeongbokgung. 아, 제 기억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탔을 때 좋았을 때가 이제 한강대교들 지날 때 진짜 지날 때.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다닐 때도 몇 번이었죠, 그게? 번호까지. 아니, 너무 추억이 많이 남아요. 네. 학교에서 그 한강 다리를 건너가서 연수를 가는 그 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대교를 건너거나 그 강을 옆에 두고 타는 버스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버스에서 진짜 잠 오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종착역까지 도착해가지고. 네, 진짜 매력적이에요. 진짜. 서울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보러 가고 싶으면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도 있고요. 한강상에 네, 그리고 세종예술문화회관도 있고 되게 해화역 쪽도 해화역 쪽. 네, 해화역에 또 연극이 또 많아가지고 해화역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소소한 연극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오신다면 세븐틴의 공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옛날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무대했잖아요. 마로니에서 아, 그치. 거기가 해화역에 해화역 좋아요. 아시죠? Can't wait to see you in Seoul. Bye. See you soon.